버가이즈 막내 앤드루시고요. 한지는 오래됐는데 워낙 15살 때 시작했어요. 6년째 막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비비드 막내 크러쉬고요. 저도 한지 오래됐는데 한 반년 전에 처음 데뷔하고 그러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ADB 프로의 막내 올트라고 하고요.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. 얼마 오랫동안 해왔던 형들만큼 뭐 견줄 수 있을 만큼 계속 실력 쌓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좀만 더 직선적이라면 돌아가서라도 너의 곁에 닿을 텐데 답답해 맨 자기 기분에 그때만 부활이 좀 오래됐어요. 그 7년 됐는데 원래는 제이통 형이 이제 부산에 친구들 자기 진짜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하다가 제이통 형 눈에 걸리는 사람들이 하나씩 흡수당해서 그래서 지금 뭐 24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버가이즈 뜻이 뭐 망나니 미친놈들 이런 거예요. 뭐 가입 기준이 제정신은 아니어야 되죠. 그런 크루입니다. 저희 크루는 총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각자 나름의 좀 개성 있고 확실한 그 색깔적인 그런 음악을 좀 토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크루고요. 뭐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인 것 같아요. 원래 그 역사가 좀 있긴 있는데 그 자이언티 형이 이제 파운더고 그다음에 엘로라는 이제 형이 있는데 둘이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거기에 이제 브레이라는 형이 이제 합류를 했고 그 다음에 로꼬 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합류를 했는데 넷이 있을 때는 뭔가 그림이 이렇게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같이 이제 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진짜 정식적으로 뭔가 어떤 출범?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. 네, 일단은 뭐 저희끼리의 좀 단합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. 저희는 매주마다 회의를 하고 뭐 별일 없을 경우에 회의를 항상 하고 각자의 작업물이라던가 어떤 요즘의 사정들 뭐 일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외부적인 피드백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가족스럽기도 가족스럽지만 되게 어느 때는 그래서 더 가혹할 때도 있어서요. 뭐 엄할 때 엄하고 편할 때 편한 뭐 그런 집단인 것 같아요. 네. 이를테면 이제 제가 뭐 밖에서 랩을 프리스타일하면서 놀고 있는데 이제 그 흥겨움을 못 이겨서 뭔가 경솔하고 가볍게 보이는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하고 있다. 뭐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모르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그 주변에 지켜보는 입장이 만약에 ADV를 알고 울티를 알았을 때 울티가 막내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뭔가 막내처럼 뭔가 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제 행동 때문에 뭔가 ADV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흐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막내. 네, 여기 대표적인 우리 이미지. 그러면 흐려질 뭐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워낙 어쨌든 그 가정적인 어떤 그런 뭐 화목한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삐뚤어지려고 할 때 행동들은 좀 바로 잡을 땐 되게 엄하신 것 같아요. 왜냐면 애초에 대장이 뭐 찌찌퐁 이런 거 하는데 뭐 노래가 쌍스럽다고 뭐라고 하면 그런 건 없고요. 그런 거 말고 그냥 병신 같은 짓 했을 때 지적해주는 건 있죠. 그러니까 뭐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밖에 구려 보이게 굴 때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병신아 그런 거. 어디 가나요? 마찬가지 것 같아요.
좀 다 그 자이언티 형 빼고 A 형이어서 다 소심한 부분들이 있어요. 좀 아 이제 서로 피드백 줄 때도 최대한 존중해주고, 왜냐면 또 워낙 다들 잘하니까.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만의 뭐 프라이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. 말할 수 없어.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뭔지 알겠다. 우리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다들 좀 제정신이 아니니까 재밌어요. 그 카톡방만 계속 봐도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막 이상한 사진 찍어서 보내고.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진짜 말할 수 없고 우리는 그래갖고 중간에 한 번씩 다 같이 대화전을 전체 다 삭제해요. 이걸 만약에 누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우린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. 그 부산 쪽 팬이었는데 우리 쪽 일을 처음에 이제 공연 스텝 해주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도 다 친해져갖고요. 걔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비윤리적인 이런 거 하는 걸 다 아마 이상하게 보고 도망 안 가고 있어서요. 친해졌어요. 덮어놓고 있지만 뭐 느끼는 거죠. 다들 느끼고 안전관리도 안 되고 맨날 그 라인업이 그 라인업인 거 계속 하다 보면은 뭐 다 터져서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. 옛날에 한 6년 전에도 한번 그랬기 때문에 계속 슈프림팀 가리온 더콰이어 기비 이렇게만 계속 나오다가 이제 매주 똑같은 라인업으로 나오니까 이제 점점점 줄더니 슈프림팀 메이저 진출 하자마자 그냥 뻥 터져서 다 없어져버렸어요. 뭐가 공연이 300명 400명 오다가 아예 50명도 안 오고 진짜 한 달 만에 진짜 계속 잘 될 것 같이 그러다가. 그래서 저행을 무려하는 거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3시간 4시간씩 다 관객들이 고생을 하면서 보고 맨날 그 라인업이 그 라인업이고 이러다가 빈지노 형 군대 가면 그냥 다 펑 터지는 거 아닌가. 자,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시기에는 한참 데뷔 무대나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계속 200명, 300명을 하다가 2년 동안 50명 이상 있는 공연장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소위 좀 이제 티켓 파워가 좀 센 뮤지션들을 확실히 섭외하게 되었을 때 매진률은 올라가기 있기 마련이니까 뭐 그런 섭외 과정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, 잘 팔리는 공연이 좋은 공연은 아니잖아. 모두가 많이 오고 모두가 꽉 차있는 공연에서 무대에 선 입장에서 물론 환호성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뭐 놀기가 좋겠지만 서도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.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환호하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, 가끔 너무 이제 잘 흔히 말하는 좀 잘 나가는 이제 메인격에 있는 뮤지션들과 함께 공연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좀 흐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분명히 내가 나온 것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소리는 막 나오는데 뭐 그 안에 울림은 없는 느낌? 뭔가? 영혼이 없는. 그렇죠. 영혼이 없어요.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흐름이 좀 아이돌라이즈 되고 있는, 언더그라운드 판도 이미 아이돌라이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팬덤의 구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음악을 깊게 듣고 진중하게 다가오려고 노력하는 팬들, 나아가서는 이제 그 스태프들이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못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서포트를 해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ADB 스텝들 응원합니다. 뭐 아이돌이야 마지막.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. 우리가 야우. 우리 셋이 공연하면 몇 명 올까? 뭔가 갑자기 다른 공연을 다 앞뒤로 안 잡으면은 그래도 귀엽지 않을까요? 잡는 시기도 중요하고 누구랑 경쟁 붙느냐도 사실 민감한 부분이니까. 그거잖아요. 공연 경쟁이 이제 무슨 누가 나오고 어떤 조합이냐 이런 게 아니고, 여기는 빈지노만 나오고 여기는 빈지노도 나오고 크러쉬도 나오고 여기는 빈지노도 나오고 크러쉬도 나오고 폴라츠도 나오고. 그치. 이제 그 중에서 하나 고르자면 이제 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라인업 15팀 다 때려박아서 공연 4시간 하면 이제 관객들 다 막 죽어가고 있고. 근데 그렇게 4시 내가 생각해도 4시간 동안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. 막 3-4시간 진짜 그런 사람들 뭔가 다구리에 다 밀어넣듯이 하는 공연 하면은
그 어떤 겉보기의 파워와 그리고 관객들의 몰이와 확실하게 될 건 알겠는데 거기서 분배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힙합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배틀이잖아요. 좀 배틀 구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다 같이 성장하는 거지. 어느 한쪽이 뉘우치고 기울어져서 성장하는 게 아니게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다 같이 좀 배틀 구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장사하는 사람들 뭐 장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각자 힘을 키워서 솔로 공연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원래 이렇게 진지한 오늘 얘기하는 거. 저희 크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서 계속 서로가 푸시푸시를 하고 있으니까 개인주의라 치면 저희는 좀 서로서로 이제 협력하는 그런 주의거든요. 아니야, 우리도 협력해. 나 이상하게 입장 곤란해지게 만드네.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우리는 뭐 누가 누구를 혼내고 이런 일이 없거든요. 그냥 서로 비난하는 마음에 안 드는 걸 비난하고 이런 거지. 누가 혼나고 뭐 그런 게 없어서. 저희도 뭐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 거지 뭐 딱히 참거나 그런 거 없어요. 뭐 어느 형이 이제 작업물을 들려주려 가져왔던 랩이 되게 별로다 싶으면은 저는 뭐 저희 막내들끼리 형 이거는 뭐 형 느낌대로 잘 하시려고 했던 것 같지만 저희가 듣기에 너무 무려요.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나중에 삐지는 건 그 몫이고 저희 뭐 참는 거 없어요. 어쨌든 저희도 저는 이제 약간 뭔가 좀 제 기준에서 내분이 생길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면 좀 중재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냥 좀 재롱 좀 떨어주고 좀 약간 애교를 부려주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별로 안 귀여워서 별로 그냥 저 귀여워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. 그럼 내가 뭐가 돼?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그냥 하는 건데. 재롱이나 애교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? 솔직해서 막 업히는 그런 건가요 혹시? 그렇지. 애교가 아니라 거의 짐으로 받아들이시던데. 아니야, 되게 좋아해. 아 그런가요? 그런 거 되게 좋아해. 진짜요? 술 취해서 막 이렇게 볼에 뽀뽀를 해준다던가. 저라면 싫습니다. 나는 그 정도로 이제 형들을 좋아하기 때문에. 아 뭐 사실 그냥 쓰레기예요 저거. 제가 만든 곡이 1위를 제일 먼저 해가지고 나는 이때 뭐지? 입영 날짜 선택하라고 편지 오는데 그건 뭐 좋았어요. 보아는 좋았어요.